한입 먹으면 달다 못해 혀가 아리다는 트윙키의 친구로 유명한 딩동. 이 둘은 같은 회사 출신으로 특히 트윙키는 극단적인 단맛으로 유명하죠. 어느 정도냐면 아무리 달달한 한식을 먹어도 건강식이라고 말하는 미국 형님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릴 정도라고 하니까요. 요 트윙키 친구 딩동, 얼핏 보면 초코파이랑 닮았기도 하고 명색의 초코인데 과연 이 친구도 트윙키만큼 달까? 라는 호기심에 직접 한번 사 먹어봤습니다. 근데 요리 보고 저리 봐도 그냥 초콜릿 케이크 같은데 왜 이름이 딩동이냐 하면은 마케팅 전략 때문인데요. 1967년 딩동 출시 당시에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했는데 딩동딩동 종소리를 내면서 케이크가 등장했거든요. 약간 종소리만 들어도 딩동을 떠올리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죠. 하지만 딩동이라는 이름 때문에 법정 싸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딩동은 두 가지 이름을 거쳐서 왔어요. 자, 일단 딩동은 호스티스라는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 1967년에 출시되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 동부 지역에서 링딩 이라는 과자가 판매되고 있었거든요. 이름만 비슷한 거면 모를 텐데 생김새도 아주 유사했던 거죠. 그렇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딩동은 동부 지역에 한정해서 빅휠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습니다. 큰 바퀴인가? 그럼 두 번째 이름은 뭐냐? 일단 1987년에 아까 말한 링딩과 딩동의 회사가 합병되면서 두 과자 모두 딩동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이름의 통일이 온 거죠. 그렇게 평화가 오나 싶었지만 얼마 못 가서 합병이 해체되면서 딩동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못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새로 만들어낸 이름이 바로 킹돈스. 이 이름은 1998년 호스티스의 모 회사가 링동의 회사를 인수할 때까지 사용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돌고 돌아 미국 전역에서 딩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캐나다에서는 아직도 킹돈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된다고 해요. 자, 딩동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기까지 많은 사건을 겪은 요놈, 알고 먹으면 맛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어요. 자, 그럼 한국에는 없냐?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수입 잡화점에서 구매했는데요. 가격은 11,000원. 이게 인터넷에서는 8,000원 정도 하는데 해외 배송이라 그런지 배송비도 8,000원이더라고요. 그걸 감안하면 상당히 착한 가격이죠. 자,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외부의 각 면은 이렇게 생겼고 바로 열어보면 10개의 원 모양 케이크가 개별 포장되어 있습니다. 요거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열라면의 열을 가리기엔 충분하고 뚱캔이랑 비교하면 딱인데 지름이 딱 이만해요. 높이는 요정도? 딩동을 까서 만져보면 뭔가 손에 묻는 것 같은데 초코는 안 묻었어요. 반 갈라서 내부를 보면 그림이랑 비슷하죠? 바로 입안에 넣고 한입 씹으면 케이크 시트지 같은 내부가 입안에 수분을 쫙 빨아당기는 게 바로 맛을 거 찾게 됩니다. 딩동 겉에 있는 초코 코팅, 요거 익숙한 맛이었는데 OS 겉면에 있는 초코 코팅 있죠? 딱 그거랑 비슷한 맛과 향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부의 맛은 비유하자면 조금 더 퍽퍽한 몽쉘 느낌? 크림도 비슷하고요. 마지막으로 입안에 달달한 여운이 조금 남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 생각보다 혈관이 막히는 맛은 아니라서 놀랐어요. 혈관이 안 막히면 좋은 건데 조금 아쉬운? 전반적으로 몽쉘보다 조금 더 헤비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딩동, 몽쉘이나 초코파이를 많이 접해봐서 그런지 맛에 대해서 큰 메리트는 못 느꼈어요. 그래도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처럼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한 번쯤 추천드려요.